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10주기를 맞아 이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을 떠나보낸 샘물교회는 고 배형규 목사와 고 심성민 씨의 유품을 전시하는 순교자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들의 순교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를 강조한 대북 통일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계는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에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피스랜드 미션과 평화한국,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CBS는 종교개혁으로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을 다음 세대의 입으로 암송한 영상 성경을 제작해 독일에서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고민한 책이 나와 화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십니까의 저자 김순영 박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어느덧 사건 발생 10주기가 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에선 아프간 피랍 사건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07년 7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찾아간 분당 샘물교회 봉사팀이 무장 세력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던 우리 국민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교회의 잘못된 선교 방식 때문이었다는 오해로 인해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고 배영규 목사와 고 심성민 씨의 희생을 기리는 순교자 기념 연합 예배가 분당 샘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리며 추모하기 원하는 두 순교자분의 삶과 그 피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슴과 심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는 피랍 사태 당시 샘물교회 담임이었던 박은조 목사를 비롯해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고 심성민 씨의 어머니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프간 피랍 사건 이후 관련 발언에 신중했던 박은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그간의 심경과 신앙 고백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박 목사는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심했으며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간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27살의 나이에 조선에 성경을 전하려고 들어왔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프간에서 숨진 고 배영규 목사와 고 심성민 씨의 순교가 언젠가 선교의 열매로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전 세계 이목을 아프간으로 집중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랍 사건 당시 비기독교인이었던 고 심성민 씨의 어머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고 심성민 씨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면서 천국에서 아들을 꼭 만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민아, 하늘나라 잘 있었나? 엄마도 천국 갈 거다 그렇게 그리 믿고 있다. 보고 싶은 성민이. 10년 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목회자와 교인을 떠나보낸 샘물교회는 교회 1층 본당 로비에 고 배영규 목사와 고 심성민 씨의 유품을 전시하는 순교자 기념관을 개관하고 이들의 순교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를 강조한 대북 통일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계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통일보다 평화의 방점을 찍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교계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피스랜드 미션과 평화한국이 마련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CBS 한용길 사장을 비롯해 세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협의회 WACC 사뮤엘 메샤크 회장,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한 정운찬 전 총리는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변화를 위해 압력을 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경제가 바뀌면 정치가 뒤따라 변화될 수 있다면서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개와 더 많은 공동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Put aside our ideologies and our own system for the moment and look for ways to achieve shared growth between the two Koreas. 새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진단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관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 위험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서 북한의 통일 여건이 마련되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가 다르고 저 사람들은 여기 연금분단인데도 상관없어요. 가난과 불의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WACC의 아시아 담당 레이먼 불트론 회장은 한반도에 분단을 가져온 제국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로 전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CBS는 종교개혁으로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을 다음 세대 입으로 암송한 영상 성경을 제작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에서 진행된 봉헌식 소식을 전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의 크로이츠 교회. 독일 소년 필립 분더리히 군과 한국에서 온 김나임 양이 조심스레 상자 하나를 제단으로 운반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것은 100시간 분량의 성경 암송 영상. CBS는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189장에 이르는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로 암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상에서 가장 긴 암송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다음 세대가 참여한 만큼 한국어와 영어, 스와힐리어 등 다양한 언어로 채워졌습니다. 이 암송 성경에는 크로이츠 교회의 청소년들도 참여했습니다. Also ich finde dieses Projekt sehr beeindruckend und ich finde es wichtig für die Zukunft, dass Kinder und Jugendliche die Bibel kennenlernen, dass sie sie auch auswendig lernen und damit sie eine Schütze im Leben haben. 특히 CBS 장로 합창단은 독일의 평화교회에서 암송 성경 1189 봉헌 기념 자선 음악회도 열어 봉헌식을 축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암송은 세상을 바꾸는 툴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CBS 암송 성경 1189는 독일의 한 박물관에도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경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성경 말씀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Verwendet. Ein Ausschnitt aus der Bibel ist jetzt schon zu sehen, und zwar bis Oktober. Und wir werden immer wieder solche Sonderausstellungen haben, wo wir die Videobibel dann auch mit dem Einsatz haben werden. 한편 암송 영상 성경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열린 종교개혁 세계 박람회장에서도 선보여 전 세계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암송 성경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 이 성경을 다음 세대의 입으로 전파한다는 의미를 지닌 CBS 암송 성경 1189 프로젝트는 종교개혁의 발상지 유럽의 교회에서 봉헌식을 가짐으로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외친 오직 말씀만으로라는 종교개혁 정신이 온 땅에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회 소속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임용 파동과 관련해 서울신대 출신 목회자와 재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하게 조사해 책임자들을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통일교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K 교수를 검증하고 임용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이단의 신학교 침투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신대 측은 오늘 총장 명의의 해명 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가 사실과 다르게 유포된 부분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채용 과정과 관련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약의 여성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구약시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의 저자를 만나봅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가부장적인 신구약 시대, 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31명의 여성과 신약의 사마리아 여성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성이 기여한 바를 강조합니다. 이 여자든 남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의 동참자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남성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험이라든지 여성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일로 간주될 때가 많아요. 구약의 지혜서를 전공한 저자는 그동안 성서를 남성의 관점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여성 지도력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사시대의 드보라 선지자와 요시야 왕시대에 활약한 훌다 선지자 등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성들을 주목했습니다. 또 여성과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던 신약시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통념을 혁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걸 좀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의 여성들이 좀 더 가까이 좀 근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자는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교회와 사회의 모델이 되는 여성 리더십이 존재한다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 세기총이 오늘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행사에 참석한 8개 나라 108명의 환송식을 가졌습니다. 세기총은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8개 나라에서 온 108명의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초청해 국내 주요 관광지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세기총은 올가을 제주도에서 제2회 다문화가정부부 초청 세미나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40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동래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기총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는 해가 어둠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주 CBS 주최 CBS 조이 보유 CCM 콘서트가 교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좋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조이 보유 CCM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최인혁 씨와 강찬, 남궁송호, 조수아 씨가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엔드비전 침례교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동호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악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등 관악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정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성전 헌담식을 비롯해 원로장로 추대, 한존직 은퇴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신대 총장 김명찬 목사는 설교에서 오정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강릉 지역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2017 웰컴 투 시월드가 신흥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는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여만섭 원장이 강사로 나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강원 CBS가 춘천과 원주에서 각각 7월 운영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옥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 이사회는 나이영 강원 CBS 본부장의 하반기 사업 보고와 예수는 역사다 단체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유전자 변형 작물 실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석 목회자들은 자본의 논리만 있을 뿐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가 결여된 유전자 변형 작물 실험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위적 생명체인 GMO를 생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근원적인 도전이자 지구 생명 공동체의 본질과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병원 신임 이사장에 예장 통합 측 군산 금광교회 성장경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성장경 신임 이사장은 개원 119주년을 맞은 예수병원의 이사장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환자와 지역민을 섬기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